논어야기 TV 강의 논어 헌문편 제6장 자신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지유의준절부른 저요이후외요샤오를른저야 차월군자이 부린자유이부 미우소인인자야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이면서 어질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 초인이면서 어진 사람은 아직 없었다. 스토리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하는 김율곡은 평소에 군자와 소인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군자처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어느 날 율곡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했다. 토론 주제는 군자와 소인에 대한 것이었다. 친구 중에는 박명회라는 학생이 있었다. 명회는 평소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타인의 의견을 무시했다. 율곡은 명회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명회야, 너의 생각은 존중하지만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해. 명회는 율곡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율곡을 비난했다. 율곡아, 너는 너무 이상적이야. 세상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아. 율곡은 명회의 말에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명회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명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시간이 흘러 명회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율곡은 명회의 변화에 대해 감사했다. 그는 명회가 군자처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바랐다. 율곡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깨달았다. 그는 군자처럼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 율곡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군자와 소인에 대해 가르쳤다. 학생들은 율곡의 가르침을 통해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깨닫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